한국인 무슬리마 아야나입니다. 여러분들께 성운을 조금 소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들 따라오세요. 아, 이게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슬람에 관해서 배울 수도 있게 하고 그리고 예배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샤알라. 그리고 원래 여기가 입구가 두 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원래 마드라사로 연결이 되는 문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닫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치원 그런 데랑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차들이 예배 때는 여기를 이제 줄 지어서 올라가죠. 이렇게 하고 여기가 사실은 올라오는 게 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새로 생기는 문화센터 같은 데는 조금 이런 시설이 조금 더 잘 돼서 편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는데 오늘은 이거 비디오 촬영 때문에 허가를 받고 저 혼자만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짜잔! 여기가 바로 성원입니다. 멋있죠? 그러면 우리 일단은 성원에 왔으니까 기도실을 한번 보러 갈까요? 여기가 요즘 관광객들이 많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기는 했는데 원래 관광객들이랑 와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저도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사진 찍으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리니까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으세요. 여기서 제가 보통 이렇게 사진을 잘 찍습니다. 원래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되게 많이 내렸는데 오늘 촬영하다니까 진짜 비가 딱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부지에 성원에서 이제 부속 건물 증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모두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꼭 멋진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샤알라. 제가 지금 2층 예배실 앞에 와 있는데요. 원래 2층 예배실은 남성 무슬림들을 위한 예배실인데 오늘은 홍보 동영상을 찍으니까 제가 특별히 오늘만 이제 허가를 받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2층 예배실 한번 볼까요? 너무 멋있죠? 저는 여기 처음 들어와 봤어요. 제가 개종을 2012년에 했거든요. 근데 거의 8년 만에 들어와 본 거예요. 너무 멋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 카페트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이제 다 거리를 두고 예배를 둘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카펫이 있어도 성원에서 개인 카펫을 이제 가져오라고 권고를 하신대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규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맘님께서 저 앞쪽에서 이제 예배를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샹들리에를 이제 새로 달았다고. 너무 예쁘죠? 이게 샹들리에를 단 이유를 여쭤보니까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또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환영한다는 의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 전에 미리 이런 데를 점검을 하시고 새로 샹들리에도 달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이제 여기 관광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배도 보시고 예쁜 사진도 남기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데가 이제 여성 예배실. 여성 예배실은 이제 성은 안으로 해가지고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저는 보통 이제 저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2층 예배실은 벽면이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하느님의 99가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바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모로코 국왕님께서 선물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주말 때마다 예배를 보시고, 그리고 이맘님께서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곳입니다. 너무 멋있죠? 저는 여기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어요. 저는 지금 여성 예배실 앞에 있는데요. 여성 예배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는 입구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성 예배실은 잠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뜸바 솔랏 와니타라고 써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관광객들이 굉장히 자주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예배도 하시고, 또 성황 구경도 하시고, 근처 관광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 예배실 입구 앞에는 사다카함이 있는데요. 여기 사다카는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사다카고, 하나는 이제 성원 재건축 기금을 모금을 하는 그런 사다카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사다카를 하시면 한국에 계신 뭐 힘든 상황에 처하신 무슬림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사다카가 쓰이고, 또 성원 재건축이나 뭐 성원에서 필요한, 다와에 필요한 곳에도 쓰이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사다카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사다카를 하려고 돈을 조금 챙겨왔어요. 비스밀라히르마니라히임. 예전에 제가 라마단 끝날 때쯤인가? 제 남동생이랑 와서 사다카를 하고 왔어요. 그때는 이제 자카트죠. 자카트를 하고 갔는데, 제 남동생은 한달 동안, 라마단 한달 동안 이제 간식비나 뭐 PC방 같은 가는 거뭐 이런 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 용돈을 가지고 사다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동생이 그게 아까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사다카가 이런 이런 곳에 쓰인다. 뭐 힘든 분들도 돕고, 그리고 뭐 다와에도 쓰이고, 뭐 성원 재건축이나 뭐 비품 사는 데도 쓰인다 하니까 동생이 이제 너무 좋아하면서, 아, 그러면 자기도 더 모아가지고 사다카를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다카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좋은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